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취소돼 2년 연속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. 한국 여자 프로농구는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엄중해진 방역 상황에서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위해 오는 26일 용인에서 열 예정이던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BNK썸과 아산 우리은행의 경기부터는 각 팀의 경기장을 돌며 구단별 올스타 선정 선수에게 기념 트로피를 전달하는 시상식을 열 예정입니다.